일어나자마자 돈 그냥 쓰자마자 계속 보고 싶어요. 신의 영광을 받아서 어떤 종목을 딱 그 심리 그대로 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25이요. 어쩌다 그렇게 돈이 많으셨어요? 주말에 1억 있어요. 좀 즐거울까요? 근데 100만원보다 훨씬 행복할까요? 이거 진짜 혼자가 했네, 이 편에서. 저는 진짜 믿으세요. 빨리 가세요. 아니 근데 의뢰인은 팔지 못하는 돈을 보냈어요, 지금. 멈춰주세요. 두 분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성전자 팔아야 됩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약은 약사에게, 주식은 닥터K에게, 이 주식 열풍에 발을 내디딘 이 병아리 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쉬운 포트폴리오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당신의 투자 주치의 박병창 닥터K를 모셔봤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요즘에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20대 초반 좀 젊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네네. 부장님 주변에도 좀 젊은 투자자분들 많으신가요? 제 딸내미가 있네요. 따님분이 20대 초반이실까요? 네,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의뢰인과 약간 비슷하신데 네. 따님의 투자 방식은 좀 어떠세요? 투자 공부를 좀 해보라고 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딱 보냈습니다. 네. 아빠, 그래도 네. 열심히 돈 좀 벌어줘. 이 박병창 부장님 따님분만 할 수 있는. 사실 이 닥터K의 따님분을 너무 부러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방송 오늘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의뢰인이요. 이 닥터K의 따님분의 이제 또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취준생 김내경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친구들 다 하길래 틈틈이 시작해보니 주식. 그런데 쉽진 않고 마음의 병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확신 들 않아요. 이 닥터K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레경 씨.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생 김레경입니다. 아, 진짜 이 딱 갓 대학을 졸업한 아주 귀염귀염하신데요. 오늘 좀 떨리진 않으셨어요? 지금 좀 떨고 있어요. 떨고 계시죠? 자, 그럼 가장 더 떨리도록 이 자기소개를 부탁해 드릴게요. 저는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네. 이제 막 취준생을 시작한 25살 김레경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건강검진에서도 평소에 이렇게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레경 씨한테 셀프 카메라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약간 부끄러우실 수 있겠지만 바로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하네요. 주식 확인해야지. 아, 일어나자마자 주식을 확인하시는군요. 올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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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귀여워. 시장은 이쪽으로 보시는 점 왜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 준비되면 전등대를요. 책도. 주식 공부도 하시네요. 왜 이렇게 하고 많은 카페 중에 굳이 여기야? 내가 매일 주식을 샀잖니? 나라도 못해야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이유야? 알았어요. 그 기업을 사셨군요. 네. 네, 사실 눈 뜨자마자 주식 확인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면서도 공감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일어나자마자 주식창 확인하고 일일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주가 확인해야죠. 부장님도 좀 일어나자마자 확인하시는 편인가요? 일어나자마자 눈 그냥 뜨자마자 곧바로 지수부터 보죠. 그러니까 보통 주식투자자들이 하는 이제 행동 중에 제가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심 종목, 이 시세를 계속 봐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들만 봐야겠죠. 일단 아침하고 오후에는 보는 게 확실히 맞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식장을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움직입니다. 혹시 아세요? 주식장이 움직이는 힘. 하나는 금리고요, 금리. 하나는 환율이에요. 환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금리하고 환율을 체크를 항상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것의 변동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지수를 보는 거죠. 이 차트는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서 야 지금은 사람들이 사려는구나 팔려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이 팔죠. 많이 팔고 개인들은 있다. 사고 전체적인 심리는 아 주식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볼래, 안 볼래. 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침체 얘기인 거예요. 그 심리 그대로 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의 심리를 읽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로운 뉴스도 보고 뭐 지표도 보지만은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흐름이 있었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도 벌써 또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영상을 봤는데 특정 카페만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죠, 그레인? 제가 폴바셋을 자주 가는데 네. 폴바셋이 메일유업에서 운영하는 네. 카페라고 알고 네, 있어서 맞아요. 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이 음료를 사면서 이 기업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케이가 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같으면 네. 저는 이제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한 잔 얼마죠? 조금 비싸요. 한 6,400원, 7,000원. 그거 안 먹고 6,000원짜리 주식을 하나 사면은 그게 차곡차곡 모이면 엄청난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일단 듭니다. 그런 돈들을 주식으로 연결시켜서 주식을 조금 조금 사는 습관을 가지면 나중에 굉장히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6,000원짜리 주식, 6,000원짜리 주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성장주 중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6,000원짜리 한 주가 향후에 6만 원이 될지 60만 원이 될지는 모르는 거니.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명품 주식, 명품 가방을 사듯이. 명품 가방은 워낙 비싸지만 그와 같은 주식을 하나씩 모아가는 재미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그렇게 좀 해보십사 권하는 편입니다. 네, 명품 주식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가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의뢰인의 직접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해보고 네? 정확한 주식 처방전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부터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는 11% 수익이 나 있네요. 네. 이게 지금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요? 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선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중에 몇 가지는 사실 유튜브 추천을 받고 네. 기업을 검색해보고 네.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투자한 것들도 있고요. 유튜브요?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도 몇 개가 있고 나름 생각을 많이 해서 네.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때 저도 똑같거든요. 저는 전문가이고 저는 주식을 제가 고르지만 그냥 전혀 생뚱맞게 그냥 제가 어느 날 그냥 신의 영광을 받아갖고 어떤 종목을 딱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들었거나 봤거나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지금 몇 퍼센트를 투자하고 계세요? 한 20% 투자하고 20% 정도? 20대 초중반은 보통 몇 퍼센트를 투자하는 게 좋은가요? 지금 총 자산이 20%가 500만 원이세요? 네. 어쩌다 그렇게 돈이 많으셨어요? 제가 알바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4년 동안 알바를 했거든요. 와, 정말 훌륭한 남자친구네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 그 남자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겠네요. 저는 20대 초반에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요즘에 이제 젊은 MZ세대들은 그 전체 자산의 비중보다도 자신이 들어오는 인컴 수입의 몇 퍼센트를 계속 여기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냥 악착같이 지금 내가 돈도 안 쓰고 뭘 거 안 먹고 해서 벌어서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게 20대 젊은 시절을 보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젊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25이요. 25이면은 빨리 그만두고 일하는 거 그만두고 그냥 놀고 먹고 싶은 나이가 몇 살이세요? 35이요. 아, 요즘에 젊은 친구 다 이러시더라고요. 주말에 1억 있어. 그럼 즐거울까요? 그냥 100만 원보다 훨씬 행복할까요? 주말에 1억을 딱 놓고 있어 그냥.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냥 제 꼰대의 생각입니다. 이건 진짜 꼰대가 됐네. 이편에서 젊었을 때는 누릴 건 누리면서 너무 악착같이 하지 말면 안으면서 살면서 목표를 지금 35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10년 남았잖아요. 네. 10년 남았는데 10년만 더 쓰세요. 그래서 45으로 하셔서
왜냐면 10년은 좀 제가 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을 한다. 그래서 50만 원씩 모으면 연간 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0년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6천만 원일까요? 주식투자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아니에요. 6천만 원 절대 아닙니다. 저 그냥 진짜 믿으셔도 돼요. 몇 억대는 될 거예요. 대신 투자를 잘 해야겠죠. 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중간에 레버리지 계속 깡통 내지 말고 모멘텀 쫓아다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코인하는 애들도 많고 많죠. 네. 그런 남자들이 주로 많죠. 네.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될까? 맞죠? 되게 되죠. 유학의 표현을 해주시죠. 솔직히 속으로 그러죠. 아, 그렇죠? 네. 안 되는 거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거를 차근차근히 해서 전육적으로 해서 내가 50만 원씩 60만 원씩 넣어가지고 10년, 20년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을 봤을 때 훨씬 높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두 분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게 저번 시간에 나왔던 예비 남편분. 아, 지금 예비 남편분 어디 가서 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유레인의 포트폴리오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유레인의 포트폴리오는 뭐다? 정리해 주신다면? 공부 많이 했다. 오! 공부 많이 했다. 공부 많이 했다. 긍정적인 거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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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 아까 네. 그 얘기 지금 질문하다가 딴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니틱스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니틱스가 네. 삼성전자에 네. 납품을 네. 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한참 제트 플립이 나온다 해서 네.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여서 네. 아, 얘가 좀 괜찮겠다고 추천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 지니틱스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디서 들으셨죠? 네. 네. 그게 진실인지 팩트인지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거잖아요. 그냥. 다행히 되게 조금 샀었네요. 그리고 전체 500만 원에 28만 원이면은 네. 저거는 저게 따블라도 28만 원 뿐이 못 버는 거잖아요. 네. 500만 원의 수익률에 크게 도움 안 되죠. 네. 빨리 파세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머리만 아파요. 너무 작은 금액에 있는 것들은 그냥 차라리 안 할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을 닦아놨는데 얘가 주가도 보고 좀 개연성이 더 있어 보여. 내가 생각한 스토리가 맞는 것 같아. 그럼 더 싫어야 돼요. 그것만 놔두면 결국 그건 팔게 됩니다. 아니요. 근데 의뢰인은 팔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지금. 주식 갖고 있는데 못 파는 거 있죠? 있죠. 못 파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천만 원씩 있다. 네. 처음에 도저히 못 팔잖아요. 네. 그러면 100만 원씩만 팔아봐. 조금만. 조금만 더 팔아봐. 네.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100만 원씩만 팔아봐. 네.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네. 다 팔게 돼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의뢰인의 주식건강 투자 주치의 닥터K가 자세하게 좀 차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자산 대비 투자 비율이 10점 만점 중에 몇 점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아까 이게 20%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뭐 100점 수준이죠. 오. 그러면. 아, 전체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런데 욕심도 날 텐데 네. 또 기회가 됐을 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봤을 때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네. 되게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 네, 10점 만점 중에 10점 주셨고요. 그럼 다음입니다. 투자 습관은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뭐 본인이 공부도 했고 유튜브나 블로그도 막 찾아보시면서 그러면서 네.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선택할 때 본인이 투자 원칙이 하나 있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중구난방이야. 네. 중구난방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신이 맞는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성장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치지수하고 다 달라요. 나는 어떤 게 맞는지 한번쯤은 또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점 정도? 네, 투자 습관은 10점 만점 중에 7점. 자, 그럼 포트폴리오는 20점 만점 중에 몇 점 주실까요? 제가 보기에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썩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수익은 지금 나고 있지만 이 상태 이거 들고 계속 있으면은 자글자글 내려가고 지금 커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는요. 지금 네. 여기에는 없는데 아까 그 CJ 프레스웨이 있죠. 이 CJ 프레스웨이가 볼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지고 있는 것들, 지금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내려가지는 않는 건데,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지고 빠질 때는 많이 빠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백한 주식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 주식은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내가 주식을 10개를 갖고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3, 4개가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 다 떨어져요.
갔다 오죠. 그래서 백화점으로 갖고 있으면은 항상 좋을 때는 남들을 도울 때는 조금 이익 났다가 떨어질 때는 확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말이 쉽지 선택과 집중이 쉽습니까 그게? 어렵죠. 내 돈 전체 있는데 500만 원 한 종목에 딱 넣어야 돼.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려운 거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트폴리오는 아주 썩 좋은 그런 점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5점. 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발전 가능성은? 아, 훌륭하네요. 만점을 줘야죠. 오. 아, 나는 왜 아들이 없었을까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 이 따님분한테 조금 이렇게 해서 네. 투자를 네. 권유해보는 아니, 제 딸은 또 어디 가서 저 같은 네. 다른 사람한테 기쁨 받고 있겠죠, 뭐. 저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예. 어려워서요. 예. 저도 힘들어요. 매수 매도 타이밍은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하는 겁니다. 조율사로서 뭐 워렌 버핏 이런 분들도 매수 매도 타이밍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가시면서 거래를 하죠. 우리가 매도하는 건 언제 매도하는 거냐면 그 기업을 샀을 때 그 기업의 이제 이익이 요번에 얼마 날 거야, 내년에 얼마 날 거야 라는 성장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 성장 스토리가 깨졌어. 그건 안 돼. 그러면 그건 그냥 손실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좀 올라갔을 때 팔고 좀 내려올 때 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 책 매매 기술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강연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종목 얘기를 하면 이제 딱 쏟거내요. 눈을 뜨죠. 정리하고 종목이요. 그러면서 종목 질문을 받아요. 종목 질문을 받으면서 종목 질문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나 삼성전자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탁 띄워놓고 그 500명한테 물어봐요. 지금 삼성전자 팔아야 됩니까? 손 드세요. 사야 됩니까? 손 드세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손 드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요한에서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됩니까? 아니요.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팔아야 됩니다.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사야 된다고 돼요. 그러세요. 그리고 또 팔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팔고 다시 네. 사야 됩니다. 자, 지금 애매하게 대답했죠? 네. 삼성전자 애매한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는 뭔지 잘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시그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보세요. 네. 네. 오늘 재활실이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박 부장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더 아버지 같고 좋으시죠? 네. 너무 그러면 내가 나이 없는 오늘 또 이렇게 또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의뢰인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